쇼미더코민. 재건축 초기 단계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실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할지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상담 사연이 되겠습니다. 문의하신 사연은 금천구 시흥동의 남서울 럭키 전용 50제곱미터를 지금 이제 매수를 검토를 하고 계신 분인데, 그리고 전세 투자 후 3년 이내 실거주까지도 뭐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 이제 문의하신 것이죠. 실거주까지 생각하고 계시다면은 이 지역에 그 생활권 내에 내가 이제 들어와서 살았을 때 아무런 무리가 없는 나한테 진정으로 필요한 지역이다라는 결론이 이미 이제 내려놓으신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겠습니다. 바로 이제 매수하셔도 되는 것이죠. 문제가 있다면 매물이 별로 이제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연식이 거의 40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이죠. 얼마 전에 안전진단, 1차 안전진단을 통과를 했고, 그리고 추가 적정성 검토 단계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적정성 검토까지 다 완료를 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의 이 서울의 재건축 시장에서는 1차 안전진단 통과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단계를 한 발 나아갔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격을 보시면 문의하셨던 그 전용 50제곱미터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분양평수로는 22평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2평형의 최근 실거래가가 7월 초에 이제 거래된 내역이 있네요. 7억 3,500만 원에 이제 거래가 되었습니다. 대략 한 7억 4천으로 봤을 때 좀 비슷한 입지에 있는 금천구청역 이 북단에 있는 비교적 신축인 롯데캐슬 골드파크가 24평형이 실거래가 10억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남서울 럭키의 재건축 사업성을 예측을 해보자면은 뭐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실제 무상지분율이라든지 정확한 사업성 분석을 다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기본 용적률 자체가 130%가 안 되네요. 123%밖에는 안 됩니다. 이러한 조건이라면은 아마도 동일한 20평대를 내가 받는다라고 했을 때 거의 추가 분담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현 상태에서 동일한 평형 간의 비교를 신축과 비교를 해봤을 때 2, 3억 이상의 그 안전마진은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뭐 매수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격 구조의 분석보다도 중요한 것이 지금 시점에서 2021년 지금 시점에서 재건축과 관련된 제도의 중요한 변경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빈번하게 이 제도가 변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실 때 내가 실거주를 할 거다라는 것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주셨던 이유가, 얼마 전까지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내가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 거주 요건이 필요했었던 것이죠. 근데 일단 다시 바뀌었습니다. 거주 요건이 삭제가 됐습니다. 뭐 그 부분은 그래서 내 조합원 지위를 갖고 가기 위한 필수 요건은 뭐 현재는 아닌 상태입니다. 나중에 또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하나는 이제 좀 자율적으로 바뀐 것이죠. 거주 요건이 빠졌으니까 뭐 계속해서 더 자유롭게 풀어주는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은 다들 갖고 계시겠습니다만, 하나는 풀어줬고 또 하나는 더 강하게 이제 규제를 한 것이 조합원지 양도 제한 시기를 앞당겨 버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지난 6월 9일 서울시와 이 국토교통부의 협의 내용이 보도자료로 발표가 된 것을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재건축의 경우에는 기존의 조합 설립 이후에 조합원지 양도 제한을 가하던 것을 안전진단을 통과한 이후로 앞당길 수 있게끔, 그리고 재개발의 경우에는 관리처분 이후에
조합원 이제 양도 제한을 두든 것을 이제는 정비구역 지정 단계부터 제한을 둘 수 있게끔 제도를 바꾸겠다라고 보도자료에 담겨 있었고, 법안에 반영된 이후에 빠르면 이제 9월부터 실제 이렇게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보셨던 이 시흥동의 남서울 럭키와 같은 경우에 1차 안전진단 통과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추가 적정성 검토까지 마쳐야 최종적인 이제 안전진단의 결과가 다 끝나게 되는 것인데, 좀 애매하게 시기가 걸려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이라면은 일단 제도 변경되기 전에 최대한 빨리 매수를 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9월에 만약에 예고한 대로 제도가 바뀌게 된다면 이제부터는 안전진단이 끝난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매입을 하셔도 재건축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하는 의미가 전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안전진단이 완료되기 전에 좀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확실하게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단지라면은 미리 좀 매수에 나서시는 것이 유리한 전략이 되겠습니다.